그러니 우길숨청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우길숨청기가 막 빛이 막 빨간 게 막 가 있죠. 그게 아시아의 일곱 나라, 열네 나라를 우리가 먹겠다. 그런 표시예요. 그런 표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 빛으로 뻗어나가고 먹겠다, 싸우겠다라는 그게 우길숨청기야. 여기 내가 그거는 도저히 올릴 수 없어서 안 올릴 건데,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상징적인 일왕은 명맥만 유지했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쇼군, 장군이 통치를 했죠. 제가 왜 자꾸 쇼군, 장군, 사무라이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칼로 일어선 나라야. 칼로 일어선 나라인데 칼로 망했잖아, 1945년에. 근데 지금 또 아베가 칼로 일어서려고 막 그래. 그거를 일본 내에서도 걱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야, 옛날에 고구려 땅 만주 그 우리 땅인데 그거 한번 중국하고 붙어갖고 뺏어 올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국민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또 싸워 보면은 뭐 해? 우리만 그냥 드립다. 그냥 우리만 그냥 안 쳐들어오면 다행이자.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도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고려 시대에 그 발해 땅, 그큰 땅, 엄청나게 컸더라고, 보니까. 거의 한 나라하고 크기가 같았어요. 고구려, 그 당나라하고 크기가 거의 같았으니. 언젠간 저거 우리 땅 기회 되면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공부 좀 하고, 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일본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힘도 있고, 군사적으로 힘도 있고, 아, 남북한 갈라져 있고, 분단돼 있고, 아, 중국 요거 지금 미국하고 분쟁을 해갖고, 약간 또 기운 떨어질 것 같아. 다시 한번 요 귀에 대면 한번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요거 한번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안할것 같아요? 하죠.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경계를 하고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국회에서 들이받아 싸울 일이 아니야. 뭐 당권을 갖고 오느냐, 정권을 갖고 오느냐. 얘네들은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 천황이 있으니까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이 미나모토 요리모토라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쇼군이 돼요. 에이, 요리, 이 일본 말이, 내가 일본어를, 내 일본 사람을 싫어해갖고 일본 말을 공부를 안 했어. 다른 나라 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요리토모는 아주 숙청. 한번, 얘네들은 이 일본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쪽 다이묘하고 이쪽 다이묘하고 싸웠어. 이쪽 영주하고 저쪽 영주하고 싸웠어. 근데 이쪽 영주가 졌어. 그럼 그냥 활복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한다는 건 활복하는 거야. 일본 문화 안에서 사과라는 건 활복해서 죽는 거야. 활복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 한번 찌르고 뒤에서 쳐주고, 또한 번을 한번 하고 두번 찌르는 거. 마지막 활복은 세번 긋는 거야. 이 사무라이들이. 그럼 긋다가 죽는 거, 긋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독할 것 같아, 안 지독할 것 같아? 그 지독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지독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독해질 필요는 없어도 지혜로울 필요는 있죠. 예. 네. 지혜로울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명한 쇼군은 내가 여러분들 뭐 여러 쇼군들이 많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1590년에 전 일본을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통일을 했는데 자꾸 또 덤벼. 통일했네. 이게 싹 20만 명 해갖고 저기 뭐야 조선으로 보내버린 거지. 그 불만 세력들 이런 세력들 싹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임진왜란은 내가 지금 이게 3, 4강이고 5, 6강이에. 내가 이게 예전에 삼경왕기라는 강의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 확실하고 일본에 대한 이해도 확실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어요. 5살짜리 아들을 놔두고. 그래갖고 우리가
1599년에 전쟁이 끝나. 다. 아니, 자기 쇼군이 죽었는데, 얘네들은 쇼군이 주인이 없으면 그 로닌이라고 그래, 로닌.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은 로닌이야. 살 자격도 없어.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죠. 예. 그,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그 쫓아가는 걸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마지막 전투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죠. 그 참, 이순신 장군이 살아나도 내가 보기에는 조선 환경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이 독국가 이에야스한테 부탁을 해요. 내 자식 죽이지 말라고. 근데 죽여.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에도 막부 시대가 열려. 교토로, 도쿄로 수도를 옮겨. 도쿄로 수도를 옮기고, 이때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 250년 동안 이 한 16대 쇼군까지 내려갈 거예요. 16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가 되죠. 그 자기네들끼리 안정적이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우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색 당파 싸우고 그냥 서로 그냥 죽이고 임금도 독살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토 히로부미.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좀 많이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냐면은 초대 조선 총독이에요. 그다음에 이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걸 다 계획한 사람이야. 예. 그다음에 식민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중근 우리 토마스가 보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다. 예. 그래야지 이걸 저지하겠다. 그래서 하얼빈에서 총을 세 발 쏴갖고 죽이고 참 안중근 우리 토마스 장군이죠. 중장이죠. 중장. 안중근 토마스 이 정말 1909년에 그 우리 지금 을사늑약이 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그 하얼빈에 가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도망 안 가요. 체포돼요. 왜 도망을 안 가냐면 난 정당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국인으로서 대한국인으로서 어쨌든 하여튼 또 히로부미도 총리지만은 쇼군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잘 알고 있는 쇼군이 아베 신조 쇼군. 아베 지금 세 번째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아베를 계속 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밀어주느냐 하면은 자기네들 그 내면에 이제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게 그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2013년에 아베가 신사참배를 해요. 그 전 세계가 욕을 할 거 알고 신사참배를. 신사참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황을 묻어놓은 거고 조상들을 묻어놨는데 누굴 묻어놨냐면 전범,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묻어놨어. 그리고 그걸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야. 독일은 전쟁 일으킨 사람 마지막까지 찾아가고 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 모시고 그 신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다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면은 그냥 온 아시아가 들썩들썩 하는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쇼군들. 신부님, 일본 사람들은 만남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속을 안 보여요. 섬 사람들이 속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우미나, 이 정치인들이 우미나를 굉장히 잘해요.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나라는 그냥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 일본 사람들은 그냥 미국 사람들도요. 대개 평민들은 바보같이 살아요. 살라고 그러는데 원칙대로 살아. 예, 원칙대로 살아. 그 미국 사람도 보면은 더맨 더머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그런 더맨 더머들이 많아. 그래서 일본 만화를 보고 일본 영화를 보면 웃기지도 않는 사무라이 영화들 굉장히 황당한 사무라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특히 막 요즘 언론 지수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언론 자유가. 언론 자유가 1위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저 바닥이었는데 지금 평가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놔둬. 그래서 막 그 뭐 각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별말을 다 하게 놔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정치하기 힘든 거지. 바보들한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오면 좋은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뭐 와글와글 저기서 와글와글 여기서 와글와글 그러니까 참 대통령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고. 힘들지. 자 이제 이 쇼군 다음에 다이묘 이 영주들에 대한 영주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왜냐하면 누구한테 충성하냐면 쇼군한테 충성을 하니까. 예. 그래서 10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일본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면서 권력을 누렸던 영주들이에요. 예, 변천사가 있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쇼군 바로 아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다이묘들은 사무라이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영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이묘보다는 일본 이 다이묘는 만석 이상의 영지 이 막부 뭐 여러분들 임진왜란 보면 뭐 쇼군 하파 막부 뭐 이러죠. 예, 이게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에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고 좀 임진왜란 좀 알지도 못하는 거 보고 저게 뭔 소린가. 근데 다이묘 중에 백만석 이상의 거대 다이묘. 그러니까 1년에 만석을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가 있고 1년에 백만석 이상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들이 있죠. 이 거대 다이묘들은 손꼽을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다이묘들은 1868년, 정확하게는 1871년이죠. 1868년 메이지 유신 천황을 신성시하면서부터 다이묘들은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무라이들. 사무라이들. 이 다이묘를 보호하고 여기 이 밑에 있는 평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는 사람들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있고 닌자가 있어요. 닌자는 뭐냐면 간첩이야, 간첩. 그러니까 뭐 맨날 영주들끼리 싸우니까 이쪽 다이묘 갖고 닌자가 가갖고 좀 알아보고 이쪽에 와서 보고하고 또 때로는 닌자들이 살인도 청구 살인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닌자예요. 사무라이는 굉장히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12세기서부터 1868년까지 사무라이는 일본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귀족 계급이었죠. 이 사람들은 무사야, 무사. 활 쏘기 잘하고 칼 잘 쓰고. 어쨌든 1192년 가마쿠라 시대부터 사무라이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예를 지니죠. 그리고 이제 극기를 많이 해. 돌을 많이 떴다. 그래서 사무라이에 연관된 이야기들 우리 참 많이 듣고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은 칼, 이 사무라이 칼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칼에 혼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칼이, 얘네들 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그 실험한 거를 나도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라이 칼을 딱 세워놓고 총을 쏘면은 총알이 들어가면은 칼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총이, 쏜 총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칼이 얼마나 그 칼을 휘두르는, 막 휘두르는 거지. 그래갖고 얘네들이 칼이 딱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칼이 정말로 잘 했을까? 그래갖고 동물을 죽여본다든지 심하게는 노예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리쳐본다는 거야. 목이 정말 확실히 잘리는가. 그러니까 이 일본 난징 학살 때 보면요. 100명씩 칼로 중국 사람들 100명씩 칼로 쳐서 죽여요. 그래갖고 그 교과서에 실려 100명씩 죽인 위대한 사무라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정복이 아니라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니까. 중국 진출이라고 그런다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진출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해. 그냥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진출한 거야. 그리고 한일 합방이야.
합방, 한일 합방도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그 저기 뭐 도쿄 시장이 그러잖아요. 합방이라고. 왜 합방이냐면은 조선이 보니까 러시아한테 가서 이제 힘은 약하고 러시아한테 가서 붙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중국한테 붙어보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괴롭힘 당했고 일본이 가장 앞선 그런 민족 그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 합방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합방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건 동학혁명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미쳐요. 동학혁명 7만 명 일본하고 붙어갖고 일본 군인들은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12명, 13명밖에 안 돼요. 우리 7만 명 다 죽을 동안. 우리는 그때 화슴총을 쐈거든. 화슴총은 옆에다가 여기 불시해갖고 여기 불해갖고 쏘고 얘네들은 귀관총을 쐈거든. 그 화순총 지금 50m, 100m 나가는데 걔네들은 300m, 400m 거리에서 해대니 그 동학, 그 죽창 들고 그 하는 거를 다 죽인 거예요. 정말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역사, 이제 또 이제 폴란드에서 지금 20세 이하 저 우리가 아르헨티나 이겨갖고 이제 6월 5일 날 새벽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16강 놓고 또 싸워.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야. 전쟁이 전쟁. 네.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라고 1338년서부터 1573년 사무라이들은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오늘까지도 다도 꽃꽂이 같은 일본 고유의 예술을 탄생시켜요. 이게 칼만 쓰면은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럴 텐데 칼을 쓰면서도 도를 닦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다도도 하고 그 다음에 꽃꽂이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일본 사람들이 그 사발 이거 우리나라 사발 우리는 그냥 사발 그냥 뭐 진동가 어디 완동가 어디에서는 개 밥그릇으로 주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 귀한 걸 알고 그걸 들고 문화재에서 하면은 우리 그 문경의 이봉주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77 방자 유기하는 할아버지 작품 일본에 하나 가 있는데 그거 보러 갔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랬느냐면은 싹 갖고 나오는데 장갑을 끼고 기가 막힌 비단에 탁 싸갖고 나와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무슨 어디 유명한 오산중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에 선생님 작품을 기증을 했는데 보고 싶어서 갔는데 방잔 안 닦으면은 까매지거든요. 새빨개지다가 까매져요, 완전히. 근데 가보니까 싹 까맣게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귀하게 여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3만 달러가 넘었으니 이제는 좀 수준을 좀 높이자는 얘기야. 이제는 좀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써도 좀 문화 생활에 좀 쓰라는 거. 문화 생활에 그냥 가둬만 두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많이 다녀야 돼요. 박물관을 많이 다니면은 야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기가 막힌 문화가 있구나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주변 여러분들 주변에 박물관 엄청나게 많아요. 도쿠가와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3년서부터 1867년 사무라이는 그럼 인구의 몇 퍼센트냐? 10%가 사무라이야. 이 사무라이들이 여기를 다 다스린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무라이들은 이제 영주들도 없어지고 뭐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해갖고 이 점점 떠돌아다니는 마지막에는 거의 방랑 생활하는 1800년대는 방랑 생활하는 사무라이로 전락을 하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되면서 사무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사무라이는 항상 검을 두 개를 갖고 다녔어요. 하나는 싸울 때 쓰는 칼, 하나는 마지막에 졌을 때, 아니면 주인을 잃었을 때, 다이묘를 잃었을 때, 그때 마지막 자살용으로. 물론 요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칼을 일본에서 칼을 두 개를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에요. 다 하나 차. 근데 두 개를 차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영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예로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영예롭게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는 이 배 가르는 용으로 쓰고 또 다른 의미는 근접할 때, 근접 싸움할 때 꺼내갖고 멀리서 탁탁 싸우는 것보다 가까이 붙었을 빼갖고 찌르는 용으로 그렇게 사무라이 복장이
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 이 굉장히 신격화된, 지금도 자기네들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물러난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라고 그래. 상황. 지금 이번에 천황 된 사람은 59살이에요. 9살. 굉장히 늦게 된 거죠. 59에 천황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 장군, 다이묘.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일본을 다스린 나라는 칼로 다스린, 칼이 다스린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도 이 문화가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뭐를 쓴다? 칼을 쓴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다. 정신 차리자. 이 얘기, 내 얘기는. 어쨌거나, 넘어가 봐, 이제. 이제 카미카제. 역사, 아까 이 신분을 소개하느냐고 확 1868년까지 왔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한테 침략당한 적이 없어요. 세계를 정복하던 13세기 몽고는 고려를 정복하고 난데 이 일본을 정복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뺏었어요. 이 남부 지방을 뺏었어. 그래갖고 다 도망갔어. 일본 애들이 보니까 무슨 저런 인간들이 있나. 그래갖고 도망가갖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몽고가 그게 잘못한지 끝까지 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좀 너무 물을 건너왔고 원래 몽고 물에 약하잖아. 다시 되돌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정복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4월달 요경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섬에다가 배가 접근하지 못하게 다 뾰족뾰족한 철책을 쌓아요. 그래갖고 이게 배가 달라고 그러는 때가 없는 거야. 하도 그런 걸 잘해놔갖고 그렇게 배 바다에 떠 있는 동안 신풍 그 신의 바람, 그러니까 우길숨청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우길숨청기가 막 빛이 막 빨간 게 막 가 있죠. 그게 아시아의 일곱 나라, 열네 나라를 우리가 먹겠다 그런 표시예요. 그런 표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 빛으로 뻗어나가고 먹겠다, 싸우겠다라는 그게 우길숨청기야. 여기 내가 그거는 도저히 올릴 수 없어서 안 올릴 건데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요 우리가 잘 알아.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 몽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서로 이제 이 우리가 몽고를 이겼으니까 서로 네가 더 땅을 많이 가질 거냐 내가 더 땅을 많이 가질 거냐 하면서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있고 천황도 두 명이 생겨. 초유의 남북조 시대가 생겨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일본은 126대까지 천황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세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가 한번 침략하고 나면은 나라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 떠나고 나면 그 나라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네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잘났느니 네가 공을 네가 잘못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가 그 상 벌을 주는데 맨 이상한 놈들만 다 상을 주고 그 저기 뭐야 그 의병 활동한 사람 하나도 상 주지 않고 뭐 벌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니까. 그 우리나라는 또 저기 뭐야 일본 45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소련이 관짤라고 38 쏜 거 갖고 갖고 가고 미국이 방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은 그런 상처를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도 예외가 없어. 얘네들도 남북조로 나눠져갖고 1392년 60년간 서로 천황이 두 명 있었던 이런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가 펼쳐져. 남북조 시대 전국 시대는 뭐냐면은 중국 역사 때도 내가 말씀드렸죠. 춘추 전국 시대. 이거를 통일한 게 진나라예요. 진나라. 이 전국 시대를 끝낸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래갖고 그 힘으로 어디를 쳐들어왔어? 조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일본 역사 강의 4편을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 말대로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상징적인 일왕은 명맥만 유지했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쇼군, 장군, 장군이 통치를 했죠. 제가 왜 자꾸 쇼군, 장군, 사무라이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칼로 일어선 나라야. 칼로 일어선 나라인데 칼로 망했잖아, 1945년에. 근데 지금 또 아베가 칼로 일어서려고 막 그래. 그거를 일본 내에서도 걱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야, 옛날에 고구려 땅 만주 그 우리 땅인데 그거 한번 중국하고 붙어갖고 뺏어 올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국민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또 싸워보면은 뭐해? 우리만 그냥 드립다. 그냥 우리만 그냥 안 쳐들어오면 다행이자.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도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고려시대의 그 발해 땅, 그 큰 땅 엄청나게 컸더라고 보니까. 거의 한나라하고 크기가 같았어요. 고구려 그 당나라하고 크기가 거의 같았으니 언젠간 저거 우리 땅 기회되면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공부 좀 하고 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일본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힘도 있고 군사적으로 힘도 있고 아 남북한 갈라져 있고 분단돼 있고 아, 중국 요거 지금 미국하고 분쟁을 해갖고 약간 또 기운 떨어질 것 같아. 다시 한번 요 귀에대면 한번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요거 한번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경계를 하고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국회에서 드립다 싸울 일이 아니야. 뭐 당권을 갖고 오느냐 정권을 갖고 오느냐. 얘네들은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 천황이 있으니까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이 미나모토 요리모토라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쇼군이 돼요. 요리토 이 일본 말이 내가 일본어를 내 일본 사람을 싫어해갖고 일본 말을 공부를 안 했어. 다른 나라 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요리토모는 아주 숙청 한번. 얘네들은 이 일본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쪽 다이묘하고 이쪽 다이묘하고 싸웠어. 이쪽 영주하고 저쪽 영주하고 싸웠어. 근데 이쪽 영주가 졌어. 그럼 그냥 활복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한다는 건 활복하는 거야. 일본 문화 안에서 사과라는 건 활복해서 죽는 거야. 활복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 한번 찌르고 뒤에서 쳐주고 또 한 번 하고 두 번 찌르는 거. 마지막 활복은 세 번 긋는 거야. 이 사무라이들이. 그럼 긋다가 죽는 거, 긋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독할 것 같아, 안 지독할 것 같아? 그 지독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지독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독해질 필요는 없어도 지혜로울 필요는 있죠. 예. 네. 지혜로울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명한 쇼군은 내가 여러분들 뭐 여러 쇼군들이 많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1590년에 전 일본을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통일을 했는데 자꾸 또 덤벼 통일을 했는데 이게 싹 20만 명 해갖고 저기 뭐야 조선으로 보내버린 거지. 그 불만 세력들 이런 세력들 싹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차, 이 임진왜란은 내가 지금 이게 3, 4강이고 5, 6강이에 내가 이게 예전에 삼경왕기라는 강의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 확실하고 일본에 대한 이해도 확실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어요. 5살짜리 아들을 놔두고. 그래갖고 우리가 1599년에 전쟁이 끝나. 다 아니 자기 쇼군이 죽었는데 얘네들은 쇼군이 주인이 없으면 그 로닌이라고 그래. 로닌.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은 로닌이야. 살 자격도 없어.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죠. 예. 그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그 쫓아가는 걸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마지막 전투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죠. 그 참, 이순신 장군이 살아나도 내가 보기에는 조선 환경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이 독국가 이에야스한테 부탁을 해요. 내 자식 죽이지 말라고. 근데 죽여.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난 다음에 에도 막부 시대가 열려. 교토로, 도쿄로 수도를 옮겨. 도쿄로 수도를 옮기고, 이때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 250년 동안 이 한 16대 쇼군까지 내려갈 거예요. 16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가 되죠. 그 자기네들끼리 안정적이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우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색 당파 싸우고 그냥 서로 그냥 죽이고 임금도 독살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토 히로부미.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좀 많이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냐면은 초대 조선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걸 다 계획한 사람이야. 예. 그 다음에 식민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중근 우리 토마스가 보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걸 저지하겠다. 그래서 하얼빈에서 총을 세 발 쏴갖고 죽이고, 참 안중근 우리 토마스 장군이죠. 중장이죠. 중장. 안중근 토마스 이 정말 1909년에 그 우리 지금 을사늑약이 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그 하얼빈에 가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도망 안 가요. 체포돼요. 왜 도망을 안 가냐면 난 정당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국인으로서. 대한국인으로서. 어쨌든 하여튼 또 히로부미도 총리지만은 쇼군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잘 알고 있는 쇼군이 아베 신조 쇼군. 아베 지금 세 번째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아베를 계속 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밀어주느냐 하면은 자기네들 그 내면에 이제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게 그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2013년에 아베가 신사참배를 해요. 그 전 세계가 욕을 할 거 알고 신사참배를. 신사참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황을 묻어놓은 거고 조상들을 묻어놨는데 누굴 묻어놨냐면 전범,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묻어놨어. 그리고 그걸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야.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 마지막까지 찾아가고 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 모시고 그 신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다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면은 그냥 온 아시아가 들썩들썩 하는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쇼군들. 신부님, 일본 사람들은 만남,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속을 안 보여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속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우미나, 이 정치인들이 우미나를 굉장히 잘해요.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나라는 그냥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 일본 사람들은 그냥 미국 사람들도요. 대개 평민들은 바보같이 살아요. 살라고 그러는데 원칙대로 살아. 네, 원칙대로 살아. 그 미국 사람도 보면은 더맨 더머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그런 더맨 더머들이 많아. 그래서 일본 만화를 보고 일본 영화를 보면 웃기지도 않는 사무라이 영화들 굉장히 황당한 사무라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특히 막 요즘 언론 지수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언론 자유가. 언론 자유가 1위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저 바닥이었는데 지금 평가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놔둬. 그래서 막 그 뭐 각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별말을 다 하게 놔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정착이 힘든 거지. 바보들한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오면 좋은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뭐 와글와글 저기서 와글와글 여기서 와글와글 그러니까 참 대통령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고. 힘들지. 자 이제 이 쇼군 다음에 다이묘 이 영주들에 대한 영주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왜냐하면 누구한테 충성하냐면 쇼군한테 충성을 하니까. 예. 그래서 10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일본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면서 권력을 누렸던 영주들이에요. 예, 변천사가 있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쇼군 바로 아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다이묘들은 사무라이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영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이묘보다는 일본, 이 다이묘는 만석 이상의 영지, 이 막부, 뭐, 여러분들 임진왜란 보면 뭐, 쇼군, 하파, 막부, 뭐 이러죠? 예, 이게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에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고 좀 임진왜란 좀 알지도 못하는 거 보고 저게 뭔 소린가. 근데 다이묘 중에 백만석 이상의 거대 다이묘. 그러니까 1년에 만석을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가 있고 1년에 백만석 이상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들이 있죠. 이 거대 다이묘들은 손꼽을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다이묘들은 1868년, 정확하게는 1871년이죠. 1868년 메이지 유신 천황을 신성시하면서부터 다이묘들은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무라이들. 이 다이묘를 보호하고 여기 이 밑에 있는 평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는 사람들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있고 닌자가 있어요. 닌자는 뭐냐면 간첩이야, 간첩. 그러니까 뭐 맨날 영주들끼리 싸우니까 이쪽 다이묘 갖고 닌자가 가갖고 좀 알아보고 이쪽에 와서 보고하고 또 때로는 닌자들이 살인도 청구 살인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닌자예요. 사무라이는 굉장히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12세기서부터 1868년까지 사무라이는 일본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귀족 계급이었죠. 이 사람들은 무사야, 무사. 활 쏘기 잘하고 칼 잘 쓰고. 어쨌든 1192년 가마쿠라 시대부터 사무라이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예를 지니죠. 그리고 이제 극기를 많이 해. 돌을 많이 떴까. 그래서 사무라이에 연관된 이야기들 우리 참 많이 듣고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은 칼, 이 사무라이 칼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칼에 혼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칼이, 얘네들 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그 실험한 거를 나도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라이 칼을 딱 세워놓고 총을 쏘면은 총알이 들어가면은 칼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총이, 쏜 총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칼이 얼마나 그 칼을 휘두르는, 막 휘두르는 거지. 그래갖고 얘네들이 칼이 딱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칼이 정말로 잘 했을까? 그래갖고 동물을 죽여본다든지 심하게는 노예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리쳐본다는 거야. 목이 정말 확실히 잘리는가. 그러니까 이 일본 난징 학살 때 보면요. 100명씩 칼로 중국 사람들 100명씩 칼로 쳐서 죽여요. 그래갖고 그 교과서에 실려 100명씩 죽인 위대한 사무라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정복이 아니라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니까. 중국 진출이라고 그런다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진출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해. 그냥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진출한 거야. 그리고 한일 합방이야. 합방, 한일 합방도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그 저기 뭐 도쿄 시장이 그러잖아요. 합방이라고. 왜 합방이냐면은 조선이 보니까 러시아한테 가서 이제 힘은 약하고 러시아한테 가서 붙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중국한테 붙어보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괴롭힘 당했고 일본이 가장 앞선 그런 민족 그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 합방해달라고 그래갖고 합방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건 동학혁명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미쳐요. 동학혁명 7만 명 일본하고 붙어갖고 일본 군인들은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12명, 13명밖에 안 돼요. 우리 7만 명 다 죽을 동안. 우리는 그때 화슴총을 쐈거든. 화슴총은 옆에다가 여기 불시해갖고 여기 불해갖고 쏘고 그래. 얘네들은 귀관총을 쐈거든. 그 화순총 지금 50m, 100m 나가는데 걔네들은 300m, 400m 거리에서 해대니 그 동학, 그 죽창 들고 그 하는 거를 다 죽인 거예요. 정말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역사, 이제 또 이제 폴란드에서 지금 20세 이하 저 우리가 아르헨티나 이겨갖고 이제 6월 5일날 새벽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16강 놓고 또 싸워.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야. 전쟁이 전쟁. 네.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라고 1338년서부터 1573년 사무라이들은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오늘까지도 다도 꽃꽂이 같은 일본 고유의 예술을 탄생시켜요. 이게 칼만 쓰면은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럴 텐데 칼을 쓰면서도 도를 닦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다도도 하고 그 다음에 꽃꽂이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일본 사람들이 그 사발, 이거, 우리나라 사발, 우리는 그냥 사발, 그냥 진동가 어디, 완동가 어디에서는 개 밥그릇으로 주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 귀한 걸 알고 그걸 들고 문화재에서 하면은 우리 그 문경의 이봉주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77 방자 유기하는 할아버지 작품 일본에 하나 가 있는데 그거 보러 갔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랬느냐면은 싹 갖고 나오는데 장갑을 끼고 기가 막힌 비단에 탁 싸갖고 나와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무슨 어디 유명한 오산중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에 선생님 작품을 기증을 했는데 보고 싶어서 갔는데 방잔 안 닦으면은 까매지거든요. 새빨개지다가 까매져요, 완전히. 근데 가보니까 싹 까맣게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귀하게 여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3만 달러가 넘었으니 이제는 좀 수준을 좀 높이자는 얘기야. 이제는 좀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써도 좀 문화 생활에 좀 쓰라는 거. 문화 생활에 그냥 가둬만 두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많이 다녀야 돼요. 박물관을 많이 다니면은 야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기가 막힌 문화가 있구나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주변 여러분들 주변에 박물관 엄청나게 많아요. 도쿠가와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3년서부터 1867년 사무라이는 그럼 인구의 몇 퍼센트냐? 10%가 사무라이야. 이 사무라이들이 여기를 다 다스린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무라이들은 이제 영주들도 없어지고 뭐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해갖고 이 점점 떠돌아다니는 마지막에는 거의 방랑 생활하는 1800년대는 방랑 생활하는 사무라이로 전락을 하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되면서 사무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사무라이는 항상 검을 두 개를 갖고 다녔어요. 하나는 싸울 때 쓰는 칼, 하나는 마지막에 졌을 때, 아니면 주인을 잃었을 때, 다이묘를 잃었을 때, 그때 마지막 자살용으로. 물론 요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칼을 일본에서 칼을 두 개를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에요. 다 하나 차. 근데 두 개를 차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영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예로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영예롭게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는 이 배 가르는 용으로 쓰고 또 다른 의미는 근접할 때, 근접 싸움할 때 꺼내갖고 멀리서 탁탁 싸우는 것보다 가까이 붙었을 때 빼갖고 찌르는 용으로 그렇게 사무라이 복장이 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 이 굉장히 신격화된 지금도 자기네들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물러난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라고 그래. 예, 상황. 예. 지금 이번에 천황된 사람은 59살이에요. 9살. 예.
굉장히 늦게 된 거죠. 59에 천황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 장군, 다이묘.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일본을 다스린 나라는 칼로 다스린, 칼이 다스린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도 이 문화가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뭐를 쓴다? 칼을 쓴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다. 정신 차리자. 이 얘기, 내 얘기는. 어쨌거나, 넘어가 봐, 이제. 이제 카미카제. 역사, 아까 이 신분을 소개하느냐고 확 1868년까지 왔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한테 침략당한 적이 없어요. 세계를 정복하던 13세기 몽고는 고려를 정복하고 난데 이 일본을 정복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뺏었어요. 이 남부 지방을 뺏었어. 그래갖고 다 도망갔어. 일본 애들이 보니까 무슨 저런 인간들이 있나. 그래갖고 도망가갖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몽고가 그게 잘못한지 끝까지 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좀 너무 물을 건너왔고 원래 몽고 물에 약하잖아. 다시 되돌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정복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4월달 요경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섬에다가 배가 접근하지 못하게 다 뾰족뾰족한 철책을 쌓아요. 그래갖고 이게 배가 달라고 그러는 때가 없는 거야. 하도 그런 걸 잘해놔갖고 그렇게 배 바다에 떠 있는 동안 이 신풍 이 그 신의 바람, 그러니까 우길 숨청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이 우길 숨청기가 막 빛이 막 빨간 게 막 가 있죠. 그게 아시아의 일곱 나라, 열네 나라를 우리가 먹겠다 그런 표시예요. 그런 표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 빛으로 뻗어나가고 먹겠다, 싸우겠다라는 그게 우길 숨청기야. 여기 내가 그거는 도저히 올릴 수 없어서 안 올릴 건데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요 우리가 잘 알아.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 몽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서로 이제 이 우리가 몽고를 이겼으니까 서로 네가 더 땅을 많이 가질 거냐 내가 더 땅을 많이 가질 거냐 하면서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있고 천황도 두 명이 생겨. 초유의 남북조 시대가 생겨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일본은 126대까지 천황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세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가 한번 침략하고 나면은 나라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 떠나고 나면 그 나라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네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잘났느니 네가 공을 네가 잘못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가 그 상 벌을 주는데 맨 이상한 놈들만 다 상을 주고 그 저기 뭐야 그 의병 활동한 사람 하나도 상 주지 않고 뭐 벌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니까. 그 우리나라는 또 저기 뭐야 일본 45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소련이 관짤라고 38 쏜 거 갖고 갖고 가고 미국이 방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은 그런 상처를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도 예외가 없어. 얘네들도 남북조로 나눠져갖고 1392년 60년간 서로 이 천황이 두 명 있었던 이런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가 펼쳐져. 남북조 시대 전국 시대는 뭐냐면은 중국 역사 때도 내가 말씀드렸죠. 춘추 전국 시대. 이거를 통일한 게 진나라예요. 진나라. 이 전국 시대를 끝낸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래갖고 그 힘으로 어디를 쳐들어왔어? 조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